장작진도 점점 녹초가 되어갑니다. 기계가 350도에서 400도라고 하니까 땀 계속 나네. 땀 계속.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주방 안. 이들만의 피서법이 따로 있다는데요. 바로 얼음물에 얼굴 붕덩. 얼음물 세수입니다. 찬물 아니 얼음물도 위아래가 있다고. 드디어 달인 차례. 지금 이 순간만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. 머리가 깨질 듯한 시원함. 짧은 피서로 열을 식혀봅니다. 가게 내에서 이렇게라도 좀 이렇게 저희 피서법이거든요. 네. 휴가를 가야 돼. 남들 다 가는데. 뭐 남들 휴가 다 갈 때 저는 돈 벌잖아요. 네. 제작진도 달인의 피서법에 동참. 시원해요? 살 것 같아요 이제. 땀 식힐 새도 없이 또다시 주문이 몰려듭니다. 피자스판 나왔어요. 빨리 세팅 준비해주세요. 네. 무려 세 판의 피자를 순식간에 잘라내는 달인. 하나, 둘, 셋. 한 판당 네 번의 커팅이 들어가는 작업. 하지만 자르고 있는 손이 보이질 않습니다. 보고 있는 사람이 숨이 다 찬데요. 봐봐. 잘린 거예요? 네, 잘렸죠. 이것도? 네. 확인 들어갑니다. 감탄이 절로 나오는 실력. 세 판 다 정확하게 여덟 조각. 맞습니다. 맞아요. 이런 식으로 리듬을 좀 타야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. 피자 다루는 뒷모습이 정말 재밌어요. 피자를 빠르게 자르는 비법이 이 리듬에 있었다니 마치 한 동작 같습니다.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왜요? 지금 배달은 없으니까 이거 앞이거든? 네. 이제 그냥 갖다 주면 되겠다. 네. 앞이 얼마나 되나요? 한 2kg 정도. 2kg? 네. 203호요. 조심한다. 네. 오토바이를 타지 못해 다리는 늘 달려야만 합니다. 공부도 못하지 않았죠. 왜냐면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들어갔다는 건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갈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도 구태여 이렇게 학교를 포기하고 저희 그 피자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가 좀 걱정이 되고요. 그 사실을 또 아직 부모님이 모르고 계세요.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지만 달리는 걸 절대 멈추지 않는 달인. 2km를 달려 드디어 도착. 아직 뜨거운 피자가 드디어 손님에게 전달됩니다. 네, 아무래도 피자 식잖아요. 늦으면 주문기다려서 저도 다시 뛰어갈게요. 아니 저기요, 같이 가요. 그 사이 또 들어온 피자 주문. 봐봐, 조심해 봐. 기대돼요. 배달을 마치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하는 달인. 흐르는 땀을 시원한 물에 식히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. 한창 놀 나이. 땀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달인입니다. 세수만 했는데 원래 이렇게 등목도 가끔 할 때 있어요. 네. 뭐 창피하지도 않아요 저는. 네. 창피하지 않아요? 네. 뭐 아직 젊잖아요 저는. 피자 하나에 젊음을 바치고 있는 달인. 공부 지금 포기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? 제가 결정한 거니까요. 크게 후회는 하지 않고요. 이유가?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록금이 가장 큰 문제여서. 등록금? 네. 저한테 적성이 안 맞는 건 두 번째고요. 첫 번째로는 등록금이 학교 가는 건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늦게라도 다니면 크게 뭐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정말 진짜 정말 열심히 해서 부자 되고 싶어요. 네. 남들 부럽지 않게 진짜 정말 부자 될 겁니다. 돈 많이 벌고 싶어요? 네, 정말 많이 벌고 싶어요. 모두가 퇴근한 늦은 저녁. 달인은 가게에 남아 반죽 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. 어느덧 시계는 12시가 다 돼가고. 12시 거의 다 돼가는데. 아니 끈기가 진짜 대단하신데요? 아 끈기요? 아 객기일 수도 있어요. 네. 객기? 네. 아니 근데 점장님은 왜 집에 안 가셨어요? 네? 점장님 왜 안 갔어요? 저요? 네. 얘가 지금 연습하는데 제가 갈 수 있나요? 왜요? 언제 따라올지 모르잖아요. 봐요. 금방 따라와주겠는데. 오 잘하는데?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갈 수가 없어요. 그래도 아직 저보다 좀 못하긴 한데. 아 이제 좀 그냥 가자야 좀. 네가 가야지.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달인. 오늘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고백을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. 왔어요.
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SBS 생활상 팀입니다. 네, 저희 어머니.